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충근TV 273회를 하면서 제가 다음번 주제로 이 중국의 국제정치 질서, 중국식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지난주에도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찍지 못하고 오늘 7월 9일인데 여러분들한테 중국식 국제질서라는 제목의 강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 우리나라 야당의 당수 이재명 씨가 지금 중국의 싱하이밍이라는 대사를 만나가지고 그 대사한테 들은 이야기, 그리고 대사 앞에서 보인 행동이 너무나도 오늘날의 당당한 현대적 국제 질서와 배치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한국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중국한테 뭐 어떻게 나쁜 말로는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중국이란 나라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실 화면이 그 조선일보사 이하원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그 논설을 쓴 것을 유튜브로 이제 방송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급 중국 대사 옆에서 시진핑 우상숭배 들러리가 된 이재명 대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대사 싱하이밍 씨는 중국 외교부에서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뭐 어떤 사람은 부국장급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대사로 가는 사람들은 장관보다도 더 급이 높은 사람들을 보통 보내죠. 그리고 중국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사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직위의 사람이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한국 대사를 항상 낮은 사람을 보냈다. 근데 그 낮은 사람, 낮은 직급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들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도 야당 당수면은 서열상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그 대통령직에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약간의 차이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급상으로도 대단히 높은데, 국장급인 중국 대사 옆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계속 보겠습니다. 중국 대사는 이렇게 뭐 나이도 중국 대사가 더 우리 이재명 대표보다 어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앉은 그 자세가 상당히 윗사람이 앉은 것처럼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았다.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그냥 그림으로 보이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수많은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수많은 또 엘리트들이 이제 분노하고 화를 냈었죠. 원래 말이죠. 국제정치에서는 큰 나라, 작은 나라라는 개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힘센 나라, 힘 약한 나라.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전부 다 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동일하다 하는 것이 현대식 국제정치 질서의 기본입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그냥 그 학술적으로는 웨스트파리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웨스트파리아라는 곳이 그 유럽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입니다. 웨스트파리아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1648년 그 앞에 30년 동안 그 아주 엄청난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고, 1648년에 그때 이 전쟁을 마치면서 거기서 나온 그 원칙이 어떤 그 영토 내에 있는 국가는 그 영토에서의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주권 국가 개념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법적으로 동격이에요. 힘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지금 영국이라든가 작은 나라든가 동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도미니카하고 힘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국, 미국과 도미니카는 동격으로 치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정치 사상이 나온 것은 그래야지 국가들이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제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서구식 국제정치관 또는 서구식 국제질서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인데 모든 나라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뭐 우리가 이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장 보댕이라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이 사람은 국가들의 주권에 관한 법적 개념을 이제 정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휴고 그로티우스, 현대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국제공법, 그러니까 국가 간의 법을 뭐 오늘날과 같은 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법을 이제 만들었던 그런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야당 대표한테 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그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더욱 그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동아일보 2023년 6월 13일 날 나왔던 그래픽에서 이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를 할 것이다.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휘청거린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 때 2008년이죠. 미국의 레만 브라더스가 이제 쓰러지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가 돌 때에도 저는 미국이 결코 중국한테 뒤처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에 와서는 거의 확정적이 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뭐 이제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론이 됐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약간 좀 그러니까 조금 자신 없게 얘기한 거예요. 중국의 패배에 베팅, 그러니까 미국이 이길 것이라는데 걸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이렇게 그 우리를 모욕을 했는데 바로 비슷한 무렵에 재미있는 신문 기사들 나옵니다. 쑥 들어간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 아니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지금 중국은 14억의 나라죠. 미국은 3억의 나라지만은 그 14억의 GDP가 3억의 미국 GDP를 총량해서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야당 당수, 야당이라도 여당보다 더 큰 당입니다. 당수를 모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재미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6월 20일 날 이제 미국 그 이 방송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중국 대사가 미국에 베팅하지 말고 중국이 진다는데 베팅하는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는 절박하다는 신호다. 중국이 절박한 상태에 놓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국이 절박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위협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못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미국 하원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거들었는데 뭐 중국이 어느 편에 들라라고 이제 한국을 겁박하니까 맥카시 하원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자유에 반하는 쪽에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쪽에도 베팅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에 반하는 나라 중국, 민주주의에 반하는 나라 중국, 거기에 베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라면 푸틴과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들의 부상을 지원하는 쪽과의 거래도 중단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 푸틴을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편을 들고 있죠. 그것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베팅하는 것도 옳지 않고 러시아에 베팅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이번 그 사건을 이 거들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건 문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싱하이밍 대사는 그냥 서 있고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표는 머리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여기 갈 때 어떤 그 보좌관한테 기본적인 그 예절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고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야당 당수가 그것도 거대 야당 당수가 중국 대표를 만나는데 중국 대사를 만나는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이게 싱하이밍이 원래 그런 놈이냐 원래 원세계 같은 놈이냐 또는 사람은 착한데 본시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거만한 것이냐 예, 저는 그 후자로 봅니다.
이 싱하이밍 이 본인이 아주 그뭐 고약한 인간이라기보다도 원래 중국 사람의 그 잘난 척함, 젠체함, 그리고 한국을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 티베트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가고. 티베트 당서기, 당연히 중국 공산당 직원이겠죠. 인사를 하는데 눈길도 주지 않는 그 사진을 찍혔습니다. 우리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티베트 공산당 당서기는 다른데 뭐 전화를 쳐다보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사진 한번 보시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나라 야당 정치가들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표시하는 사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가서 한말좀 기가 막힌 말이 있죠.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도무지 하면은 안 되는 얘기죠.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다. 동격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중국도 한 표고 우리도 한 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국민소득이 3배 이상 높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그 야당 사람들 보면은 조선시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독립국가입니다. 중국한테도 하나도 우리가 꾸리거나 모자랄 것이 없는 나라인데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 북한의 최용해가, 이거 한 10년 전 사진입니다. 2013년 5월 달 얘기인데, 최용해가 가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시진핑이가 키가 최용해보다는 한 10cm 이상 큰것 같아요. 당당하잖아요. 작은 사람이 딱 쳐다보고, 얼굴을 빤듯이 쳐다보고서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시진핑이가 키가 꼬리를 이렇게 내려봐요. 이렇게 그냥 옆에서 보면 고개를 숙인 것은 시진핑입니다. 고개에서 땋바닥에 들고 있는 것은 최용해고, 이때 그 김정은이가 최용해한테 했다는 말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나는데, 중국 놈들에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라.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라. 중국 가서. 북한이 중국한테 쩔쩔매는 나라고, 사실은. 중국에도 못 쓰면은 연명이 힘든 나라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58배나 되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고,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경제제재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경제제재하게 되면은 더 중국이 아픈 그런 무역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중국한테 밀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최용해, 그 당시 총정치국장입니다.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났는데, 대하단이 당당해 보이는 사진, 이거 뭐 우리가 다본 사진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6월 하순에, 6월 19일이군요. 미국의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 사진 보세요. 시진핑이가 가운데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미국 국무장관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물론 여기서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한테 뭐 밀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좌석의 배치 상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무장관이 주석보다는 낮은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여길 갔을 때는 미국 대통령을 대표해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중국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그 전통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은 뭐 그러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국이 희대의 거짓말을 하는데, 미국한테.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경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미중 패권 경쟁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1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 세계의 어느 강대국도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면 안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뭐 사실 국가로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경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꿈은, 중국몽은 미국의 지위를 대체해서 자기가 세계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거짓말을 했는데, 하여간 앉은 배치 자리가 이 사진이 참 뭐 미국에서도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시진핑은 딱 가운데 앉고,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은 이쪽으로 앉고, 중국 국무장관은 이쪽으로 앉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자리 배치에서도 중국이 내가 너보다 더 위야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사진 보겠습니다. 이 시진핑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마치 황제처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죠. 예. 뭐 둘 다 영국 신문에 보니까 둘 다 양보한 말은 없지만은 뭐 따뜻한 말들은 주고받았다. 그렇지만은 미국과 중국 모두 핵심적인 이익들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를 거부하였다. 뭐 당연한 것이죠. 핵심적인 이익을 어떻게 양보합니까? 핵심적인 이익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인데 그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아니 자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듯 회동을 진행하였다. 미국 사람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이런 식으로 갔다 왔다는 데 대해서 미국에서도 논박이 많습니다. 예, 바로 그 무렵에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이제 소개된 것인데 미국 사람의 90%가 중국은 경쟁자 또는 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이 중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미국의 적인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단합하여야 한다 라는 얘기를 이 노골적으로 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중국이 그럴까?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저런 행동은 중국이 한 1000년 동안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챔피언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고 그 중국식 국제정치 질서를 지난 한 1000년 이상 유지해 왔던 나라인데 거기에서 유래하는 행동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보는 세상하고 그리고 이제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이 보는 세계는 같지 않습니다. 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보는데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안경이 다르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사를 전공하는 마크 맹콜 같은 미국 학자는 예, 마크 맹콜이라는 뭐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이분의 책을 정말 그 읽으면서 이제 그 감동도 받았고 인용도 많이 했는데 마크 맹콜 같은 미국의 학자는 서양적 국제정치학 개념을 가지고 동양의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노력은 잘못된 것이다. 에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세상의 중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자기가 중간이에요.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외교 정책을 이제 행해왔던 것이죠. 제가 그 한 10년 전쯤에 미국의 그 하와이에 세미나를 하러 갔었는데 그 학술회의에서 미국 학자가 이렇게 푸념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념이라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중국은 왜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미국 편이 되도록 떠미는지 이해할 수 없다. 뭐 미국 편에서는 좋은데 그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중국이 포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윽박지르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 쪽으로 붙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중국의 기본적인 관점이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옆에 있는 나라보다 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죠. 제가 썼던 그 책에서 조금 인용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강대국으로 약소국을 능멸하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약소국을 좀 능멸하죠. 그런데 미국은 약소국을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자신과 대등한 나라처럼 대해줌으로써 양자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윽박지르지만은 형식적으로나마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형식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국제 질서와 평화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반대로 중국은 이웃의 약소국이 형식적으로나마 중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할 때, 즉 약소국과 강대국의 위계질서가 형식적으로 인정될 때 국제질서와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이거는 그 서양의 정치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로마 황제하고 로마의 장군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그럴 때 서로 대등하게 입장을 취하죠. 중국의 장군이 중국의 천자, 중국 황제 앞에서 얼굴 쳐다볼 수 있습니까? 중국은 말이죠. 위계질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선생님 있고, 제자 있고, 이런 그 관계를 전부 다 수직적 관계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에 합당한 그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형을 존경하고, 뭐 왕을 존경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인간 사회에 질서와 평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와 평화가 다 깨진 거, 전부 평등한 거, 그거는 금수의 사회라고 봅니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격이 같냐? 어떻게 형하고 동생하고 급이 같아?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같는가?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옆으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질서와 평화가 온다고 보고, 중국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질서와 평화가 온다고 본다. 이게 유교적 질서입니다. 근데 그 공자님의 유교적 질서가 국제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각 인간마다 사회 속에서 자신에 맞는 합당한 지위라는 것이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고, 큰 나라가 하는 일이 있고 작은 나라가 합당한 일이 있는데, 중국이 보기에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의 행동이 있고 작은 나라는 중국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둘 사이에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것이야. 바로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외교 정책을 이상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공자 유가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유교,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는 2500년 전 춘추시대 마련입니다.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괜찮은 시대인데, 춘추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나라들이 전부 그냥 뭐 자고 깨면은 전쟁하고, 그래서 이름이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warring state라고 그러는데, 나라들이 전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바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 사람이 만든 정치 사상이 그 위계질서에 대한 평화, 그러니까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피고, 근데 이것이 한나라 시대 때, 한나라 시대 때 국제정치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나라가 BC 202년서부터 AD 220년까지 약 400년 정도 지속된 나라인데, 그때 한나라는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위에 있는 나라고 너희가 밑에 있는 나라야. 너희가 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에게 존경과 충성을 바치면 우리 사회는 평화가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식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는 국제정치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동급이 아니었으니까, 위에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국제정치가 존재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친한 나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야.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보고 우리는 형제 국가다. 아주 좋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을 듣고 누가 형인데, 누가 형인데 라고 반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친한 나라한테 우리는 친구야 라고 얘기합니다. 대등하다라는 얘기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형제야, 대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이 중국의 대표적인 조공 국가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 조선 왕의 예를 들어 고종이라든가 뭐 순종이라든가 하여간 그 위에 있는 왕들의 그 사람이 왕인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국에 충성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조선의 국민한테 충성을 바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식으로 국제체제를 운영하던 것이 중국인데 이 국제체제가 깨져나간 것이 아편전쟁 때입니다. 1842년에
영국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식 국제질서가 깨지고 그 이후에 서구식 국제질서가 중국 정치, 아시아를 다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힘이 좀 세졌다 이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난 100년을 치욕의 100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몽이라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인데 뭐 중국이 조금 힘이 세졌다고 우쭐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막 대하기 시작했다. 아래 것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그 조지, 킹 조지, 조지 왕의 특사가 중국을 왔습니다. 와서 서로 무역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1대1로 중국하고 1대1로 무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천자, 이 권융제입니다. 권융제. 이 사람이 중국, 미국, 영국 특사가 왔으면은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닿도록 조아리라. 이게 삼괴 구고두, 뭐 코우토라고 합니다. 땅바닥에다 머리를 아홉 번을 찍어라 이거야. 네가 나보다 낮은 놈이니까. 근데 영국에서는 내가 영국 왕을 대표해서 왔는데 어떻게 너한테 무릎을 꿇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중국 사람 묻겠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라. 너희 것을 살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땅바닥에 찍을 수는 없다. 댈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냥 무릎을 살짝 꿇는 거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나옵니다. 이건 그 만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예,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예, 협상을 했답니다. 땅바닥에 머리를 꿇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청나라한테 인조가 땅바닥에 머리를 꿇었죠.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했죠. 했습니다. 예,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닿게 조아리는 의례. 이것이 중국의 전통의 외교의 관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새로 살리겠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거 제가 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중국적 국제질서에서 일어난 전쟁을 연구하면서 이런 그 사례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또 우리가 시간이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진핑, 뭐 싱하이밍 이런 사람들이 다시 중국이 옛날로 되돌아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